세계일보 오늘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만 총리 참석 이유는 격은 논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덩사오핑 책임총리제 도입 총리가 경제수장 시진핑 1인 체제 굳히며 총리 권한 역할 축소 26일부터 27일 서울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합니다. 국가정상이 참석하는 한일과 달리 중국만 총리가 참석하는 걸 보고 격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라든지 무슨 유럽의 대통령도 다 대통령이 모든 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런 정상회의에 모이지 이렇게 총리를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죠. 한일과 달리 중국만 총리가 참석하는 거 보고 격의 문제가 제기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 동북아 안보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권을 지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해야 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만 총리가 참석한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출범한 2008년 중국 국가 권력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권리가 이렇게 경제 따로 외교 따로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은 시진핑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대통령 권한을 갖고 있는데 2인자를 보낸 건 말이 아니죠. 25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만 총리가 참석한 것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출범한 2008년 중국 국가 권력 구조와 관계가 있다.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국가 실권을 모두 쥐고 있는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국가주석이 외교 국방을 맡고 총리는 경제와 내치를 담당해왔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1982년 덩사오핑 전 국가주석의 개헌을 통해 당정 분리 원칙을 도입하고 국무원 조직법을 개정해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면서 이루어졌다. 국가주석과 2인자인 총리는 수평관계를 유지하며 어깨를 나란히 했다. 후진타워 전 주석과 원자바오 전 총리는 2003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약 10년간 함께 중국을 통치했다. 두 사람인지 이 시대에 만약에 총리가 온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러나 한중일 정상회의는 후진타워 재임 시절이었던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첫 발을 떼며 중국 경제수장인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했다. 경제협력이 3국 회의의 주된 어젠다였기 때문이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중국 총리가 참석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3년 등극한 이후에 중국이 사실상 시진핑 1인 체제가 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에만 중국만 총리가 참석한 것을 놓고 격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를 열고 국무원 조직법 개정을 통해 총리 권한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덩 샤오핑이 도입한 당정 권리 원칙도 폐기했다. 시진핑 1인 천하로 권력이 재편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지식인들은 덩 샤오핑이 남긴 정치적 유산이 사라지고 마오쩌둥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문혁 시대로 중국 통치 시스템이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첫째 날인 26일 오후 한중일 양자회담이 각각 열리고 저녁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관에서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 환영 만찬이 개최됩니다. 둘째 날에는 3국 정상이 청와대 연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에 나섭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브리핑에 북한 비핵화, 북러 문제 등이 논의될지에 대해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문제는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주제라며 경제, 민생, 무역과 산업 공급망 협력에 많은 시간을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공동 선언이 협의되고 있고 그 안에 일정 부분이 안보 이슈도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중국 대통령은 시진핑입니다. 지금 1인 체제로 다 장악하고 있죠. 한국에도 총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중일 같은 민감하고 트럼프 관세 논란이 있고 있는 요즘에 한중일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고 미래도 밝습니다. 한중일이 뭉쳐야 될 이유가 굉장히 지금 미국이 관세로 한국, 중국 죽이기에 앞서고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국이 시진핑이 아닌 총리를 보낸 것은 외교적 신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정상회담에서도 정상끼리 격이 맞게 만나고 협상해야 중요한 문제들을 실효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인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얼굴 마담 총리가 뭘 하겠습니까? 차기 한중일 정상 모임에서는 정상회담에서는 시진핑이 나와야 서로 격이 맞고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거칠에 민감하고 중요한 것을 이런 것들로 낭비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중국 잠깐 비행기 타고 왔다가 가는 거가 굉장히 바로 그냥 물 건너서 한국인데 가까운 데서 무슨 총리를 보냅니까? 차기 정상회담에서는 정말 얼굴마담 보내지 말고 시진핑은 개인이 직접 나와서 중요한 어떤 그 결정 문제에서도 참여해서 자기 그걸 해야지. 뭐 얼굴마담식으로 슬쩍 총리나 보내고 우리 한국에는 총리가 없으니까 총리 있지만 대통령이 나가잖아요. 뭐 중국이 굉장히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런 것에 좀 민감해요. 그게 뭐 무슨 실리주의로 나가야지 이런 거 뭐 거칠에 무슨 격을 따지고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할 필요 없이 지금 미국 트럼프가 당선되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힘들어요. 지금 관세하고 뭐 주한미군 철수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삼국이 모여서 정치적인 부분까지 협상하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으려면 시진핑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5월 25일자 기사 한중일 정상회의 중국만 총리 참석 이유는 격이 놀라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